출된 공장 생명을 기능한 기도와 오늘부터 도민이 대의관이 수장으로서 의장직 수행을 부여해 주신 것은 지금보다 더 정치적으로 대변하면서 분명한 역할을 해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의장으로서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후반기 2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만들겠습니다. 도민들이 아픔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언제나 도민 편에 있겠습니다. 이회가 먼저 도민이 계신 곳이라면 그 곳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대화하겠습니다.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생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의장으로서 이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민의 전당을 약속합니다. 위원님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의원과 상임위원회 중심이 이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회 먼저 내부로부터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이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원 영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찬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을 향해 제대로 운 견제와 균형의 힘을 발휘하려면 이회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도민들이 요구에 답을 주는 이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주가 커지는 꿈, 도민과 함께 한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민들이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이 공복으로 일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좋은 정책은 적극 지원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